안녕하세요. 윌라 오디오북 토지에서 이상현 역할과 삼수 역할로 연기에 참여한 성우 정의안입니다. 작품에 참여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역사 속에 뛰어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머님, 소자가 아주 떠날 결심으로 이번 일행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옵니다. 자식된 도리, 아버님의 소식을 알고자 가는 것이니 아버님을 만나 뵈우면 곧 돌아올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 느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김한나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토지의 방대한 양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된 오디오북을 함께 들으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재밌게 몰입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잘한 짓이라 할 사람이야 없겠지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사람의 정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귀녀 했사는 꼴을 보면 세상의 인심이 그리 야박할 수 있겠습니까? 윌라 오디오북 토지,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윌라 오디오북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 오디오북에서 전체 내레이션을 맡은 성우 정재현입니다. 토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소설 자체를 아직 읽어보지는 못하셨더라도 제목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만큼 유명한 그리고 대한민국 문학사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소중한 보물 같은 소설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달은 솟을 것이다. 낙엽이 날아내린 별당 연못에 박이 드러누운 부드러운 초가지붕에 하얀 가르마 같은 소나무 사이 오솔길에 달이 비칠 것이다. 정말 1권을 읽고 나면은 20권까지 순식간에 정말 읽고 싶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도 담겨있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니까요. 이번 윌라 오디오북을 통해서 토지를 여러분들의 귀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박하진입니다. 윌라 오디오북 토지에서 봉순 역을 맡아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삶을 담은 소설, 한국 대표 문학 작품이죠. 토지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안 울렀고 하지만은 생각해보시소. 우리 엄마가 살았으면 저기 저마리에서 지금도 바느질을 하고 있을긴데 말입니다. 양주댁인가 그 쭉집이 같은 서울댁이 지금 뭔데 사람을 괄시하겠습니까? 고향말로 아주 즐겁게 연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지게 감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윌라 오디오북 토지에서 출생의 비밀을 감춘 구천 역과 고뇌하는 지식인 이동진 역을 맡은 성우 석승훈입니다. 토지는 제가 언젠간 읽어봐야지 하면서 못 읽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이제 작품에 참여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재밌게 연기하고 있으니 들으시는 분들도 이 감동, 재미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